양궁을 통해서 지역 홍보 성과를 거뒀던 예천군이 이번에는 육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스타덤에 오른 양예빈과 비회사 선수는 물론이고 국내 육상 선수들의 경기 영상 조회수가 급증한 덕분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7월 예천에서 열린 육상대회. 여고생 우사인 볼트로 불린 양예빈의 경기 장면에 예천군 명칭이 계속 노출됩니다. 인터뷰 뒤쪽 배경에서도 예천군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같이 언니들이랑 뛰는데 1등해서 너무 좋고 그것보다 더 기록을 단축해서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콩고 출신 귀화 선수 비회사는 생애 첫 우승을 작년 예천 대회에서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장면은 물론 감격의 인터뷰 뒤에도 예천군 명칭이 어김없이 비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메달을 따서 아직 기쁜 마음은 잘 모르겠고 좀 이따 숙소 들어가 봐야 기쁜 마음은 알 것 같고. 육상 기대주들의 잇단 등장으로 유튜브에서 경기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회 개최지 예천군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했는데 첫 대회를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 놀래가지고 앞으로는 대한육상연맹에서도 그렇고 지역 홍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프로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도 육상에는 기대 이상의 반사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주요 육상 대회를 선점해 둔 예천군의 마케팅 안목이 뒤늦게 빛을 본 셈입니다. 예천군은 올해도 4월 춘계 대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육상 대회 7개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20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마침 양예빈 선수라든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 예천을 외부로 많이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육상의 메카로 예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예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궁을 통해 지역 홍보에 성과를 거둔 예천군이 이번에는 육상으로 지역을 알리는 새 통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